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3.16과 3.16L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필렛 용접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같은 사이즈의 모재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용접 와이어도 준비했습니다. 316 와이어와 316L 와이어. 이렇게 각각 용접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용접을 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 용접 테크닉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프리핸드 테크닉과 워킹 더 컵 테크닉. 오늘은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사용할 거고요. 투 패스 용접 과정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패스 용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16L 와이어부터 용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16L 와이어의 원패스 용접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16 와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용접 비드의 표면 컬러입니다. 둘 다 황금색 컬러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316L은 황금색이지만 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16은 반짝이는 황금색입니다. 마치 309 와이어로 용접한 것과 비슷합니다. 용융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316L 와이어는 용융풀이 잘 퍼뜨려집니다. 그러나 316 와이어는 316L 와이어보다 더 천천히 퍼집니다. 그래서 316 와이어가 용접 속도가 조금 더 느립니다. 자, 그럼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린 것처럼 316L 와이어보다 316 와이어가 조금 더 느립니다. 용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이별량과 흘러내림의 차이도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패스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류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316L 와이어부터 먼저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316L 와이어는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16 와이어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반짝임입니다. 반짝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용접 비드의 무늬입니다. 316L은 용접 비드의 무늬가 부각됩니다. 표면에 굴곡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316은 다릅니다. 표면 무늬가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굴곡이 더 작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이점들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반짝이는 용접 와이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퍼짐과 흘러내림 등등. 이런 것들은 수평, 수직, 오버헤드 포지션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